재미있게 다 읽은 소설만 소개하는 미스터 버티컬 책방의 신간 소개 두 번째로 오늘은 성혜나 작가의 두꺼운 여름을 소개해드립니다. 성혜나 작가는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5지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소설집 빛을 거두면 빛이 있다고 하네요. 사진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작가가 아니라 배우 같습니다. 이 소설은 하루 만에 뚝딱 금방 다 읽었는데요. 다 읽고 나면 드라마 한 편 본 느낌이 듭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인데 다 읽고 나서 개인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죠. 이 소설은 강북에 있는 50년 넘은 적상 가옥을 사진관과 가정집으로 개축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기아라는 남자 고등학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작 부분을 읽어보죠. 사진사였던 아버지는 여름마다 내 사진을 찍어 사진관 쇼윈도에 걸어두었다. 그건 아버지에겐 일종의 연례 행사와 같아 나는 한 해도 빠짐없이 카메라 앞에 서야 했다. 도복을 입고 품새를 선보이는 사진이나 커튼 머리에 브릿지를 넣은 촌스러운 사진, 돌잡이 사진, 나의 성장기가 그곳에 다 전시되어 있었다. 내가 태어나던 해의 아버지는 강북에 있는 50년 넘은 적상 가옥을 개축해 일터 겸 거주지로 삼았다. 가옥은 가벽 하나를 두고 이 편은 사진관, 저편은 세 칸의 방을 둔 가정집으로 나뉘어 있었다. 나는 두 공간을 넘나들며 아버지와 백반을 시켜먹고 퇴조 왕건이나 프로야구를 시청하고 문제집을 풀거나 콘솔게임을 했다. 그러다 보면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간혹 아른 척을 할 때도 있었다. 쇼윈도에 걸린 사진 아저씨 아들내미 맞죠? 그럴 때 아버지는 내 머리칼을 마구 흐트리며 웃었다. 맞아요, 우리 아들놈. 동네에 사는 동안 나는 사진관집 외아들로 통했다. 그런데 어쩐지 적상가옥을 사진관과 가정집으로 개조했다는 거 보니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가 생각나지 않나요? 8월의 크리스마스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사진관을 운영하던 주인공이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 죽는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지만 쓸쓸하게 그리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모두 가버린 텅 빈 운동장에 남아있기를 좋아했었다. 그곳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린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이 소설 두꺼운 여름도 8월의 크리스마스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작가는 후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내 곁에 있었지만 떠나간 이들을 깨끗이 털어내지 못해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마음을 정리하며 이 소설을 썼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아들 기아 둘이 살다가 기아가 19살 때 아버지가 11살 재하라는 아들을 둔 새엄마와 재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아는 새엄마와 새로 생긴 8살 어린 동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생 필름 카메라만 고집하던 아버지가 DSLR 카메라를 사서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는 장면을 보죠. 그냥 필름 카메라로 찍지 그래요. 내가 보다 못해 말하자 아버지는 민망한 듯 웃으며 중얼댔다. 그러게 만만찮다 이거. 연신 씨름을 하면서도 그는 카메라를 바꾸지 않았다. 서툴게나마 여러 버튼을 만지작거리며 재하랑 둘이 얼굴 좀 맞대봐라. 어깨에 손 좀 올려봐라 열을 올렸다. 자 표정 풀고 이제 진짜 찍는다. 치즈. 모든 준비를 마친 아버지가 셔터를 눌렀을 때 재하의 뺨이 내 어깨에 살짝 닿았다. 나도 모르게 움찔하며 몸을 뗐다. 그 애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후에도 아무 말 없었지만 아마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그 애를 향한 내 날선 감정을, 꺼려하고 밀쳐내던 모난 마음을. 아버지는 사진관에 있는 액자 중 가장 튼튼하고 비싼 것에 가족 사진을 끼워 넣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어김없이 사진관 쇼윈도에 내 독사진들과 나란히 걸어두었다. 아버지가 평생 학습관에서 속성으로 익힌 어설픈 보정 기술 때문에 사진은 전체적으로 명도도 높고 윤곽도 흐릿했다. 얼굴에도 잡티나 주름이 군데군데 남아있었다. 허술하고 흠잡을 부분이 많았으나 제아 얼굴의 흉터만큼은 유달리 신경 쓴 것처럼 말끔히 지워져 있었다. 기아는 동생 제아를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아토피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그때마다 둘이 중국집에 가서 중국 냉면을 먹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그의 볼에 붙은 드레싱 시트가 살짝씩 벌어졌다. 검진이 있는 날이면 제아는 평소보다 더 말이 많아졌고 더 크게 웃었다. 겁이 나는 걸 감추려 안간힘 쓰는 게 뻔히 보였다. 내가 모르는 제아의 표정. 그런 것이 언뜻 비칠 때마다 그 애를 향한 묵은 오해나 염호가 한층 누그러졌다. 면을 건져 먹는 제아를 보며 저 애가 내 친동생이라면 어땠을까 잠시 가정해 보기도 했다. 투박하고 거침없이 속임말을 쏟아내며 보다 친밀해질 수 있었다면 서로에게 시큰둥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끈끈한 우애 같은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나눌 수 있었다면. 나는 내 몫의 땅콩 소스를 그의 그릇에 덜어주었다. 면을 두 벌 가득 문 채 제아는 가만히 웃었다. 새로운 가족을 좋아하지 않지만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기아는 새로운 가족으로 섞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사진 찍으러 다니던 인릉에 가족 모두 갔을 때 아버지가 자기는 손도 못 대게 애지중지하던 카메라를 동생한테 친절하게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제아가 아버지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동안 제아 어머니는 내 눈치를 보며 오늘 저녁은 뭐가 좋을지 물어봤다. 돼지 앞다리살을 넣어 김치찌개를 끓일지, 노각 남은 게 있는데 그걸 무쳐 먹을지, 그건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그녀가 나를 달래려는 혹은 나와 가까워지려는 최선의 노력이자 아주 미숙한 사랑법이었겠지만 그때의 나는 그걸 몰랐다.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님 네 좋아하는 콩잎잔지 좀 해줄까? 슬그머니 팔짱을 끼는 그녀를 나는 확 밀쳐냈다. 더워요. 날도 더운데 왜? 밀쳐내는 힘에서 감정이 느껴졌던 걸까? 그녀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이내 그녀는 조용히 중얼댔다. 글쎄, 날도 더운데 눈치도 없이. 그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들. 무한함과 서운함을 애써 감추고 공연히 손부채를 붙이며 덥네, 날이 참 덥다 하던 모습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 뒤로 기아는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고 군대 가고 그러면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동생 제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친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구치소와 교도소를 뻔질나게 드나들던 사람이었던 것에 비해 새 아버지는 너무나 자상합니다. 새 아버지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생경하고 낯설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내가 모르던,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디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직관했던 야구경기, 어머니가 아닌 타인이 해주었던 첫 요리, 그는 김치볶음밥을 자주 만들어주었습니다. 대중목욕탕에서 머뭇대며 그에게 등을 맡겼던 것, 그리고 가족사진, 모두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불편하고 꺼림칙하기도 했지만 대개는 이내 몸에 배어들었습니다. 어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자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나 소속감, 친근감에 서서히 맛을 들였기 때문일까요? 새아 아버지는 어머니와 4년 만에 갈라선 뒤에도 저의 졸업식마다 찾아와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고교 졸업식에서 그는 제게 두툼한 사진첩 하나와 자신이 쓰던 DSLR 카메라를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극구 사양하는 저와 어머니에게 그는 사진관을 접으며 웬만한 것은 다 처분하고 남은 것이 이것뿐이라고 받아달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그것이 새아버지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첩을 극진히 챙겼습니다.
우리가 살던 반지하가 수해로 침수되었을 때도 그것을 어찌어찌 건져내어 임시 주거지까지 가져갔고 신림으로 광주로 용인으로 이사를 다니는 중에도 사진첩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첩의 절반은 새아버지와 함께 살던 시절의 사진들로 빼곡했고 절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여백을 나와 어머니는 한 번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밥벌이에 여념이 없어서였는지 서로를 찍어주고 지키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첩은 오래도록 채워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간혹 그것을 들추어보며 삶의 한때를 반추하곤 했습니다. 새 아버지와 엄마, 재하, 셋이 인릉에 갔었던 때의 일입니다. 몸이 축 처질 만큼 나른한 하오였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릴 때마다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가 사라졌지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푸른 모빌 같은 나뭇잎을 올려다보는 동안 눈꺼풀은 감겼다가 떠지고 다시 감겼다가 떠졌습니다. 홍관한 잠에 빠져들 무렵 새아버지가 저기 봐라 저기 봐 하며 저를 깨웠습니다. 그가 가리킨 숲을 너머를 저는 몽롱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흰 뿌리의 사슴떼가 능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좋기 서른 마리는 될 법한 사슴이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지요.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땅을 뒤흔드는 발굽소리, 거센 진동에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잔가지, 경계하지도 겁내지도 않고 발을 구르는 사슴떼, 숲을 속으로 하나둘 사라지는 사슴들을 보며 어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네. 현실인지 환상인지 모를 그 광경을 우리는 넋놓고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불안도, 염세도, 슬픔도 그 순간에는 모두 달아나버린 듯 황홀히.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기아는 37 이혼남이 됩니다. 독립한 건축가인데 일이 없어서 대리운전을 합니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상인들처럼 사진관을 처분한 후 여러 가게를 전전하다 요양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아가 구글 스트리트뷰를 보다가 중국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재하 모자를 발견하고 찾아갑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새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재하 혼자 중국집을 운영하다 거의 폐점 직전입니다. 중국 냉면을 시켜 먹지만 그날 하필 철거업체에서 와서 주방 설비를 뜯어갑니다. 그 애를 불렀을 때 주방에서 다시 드릴 소리가 들려왔다. 드릴 소리는 한참 끊이지 않았다. 남자들이 짐을 옮기고 에어컨을 떼어내는 동안 나는 계속 재하의 눈치를 살폈다. 주방은 이제 폐허나 다름없었다. 골조가 드러나고 분진이 흩날리고 기물이 차례로 분리되어 옮겨졌다. 하필 골라도 이런 날을 골라서. 속으로 생각하며 떠날 채비를 했다. 재하는 짐을 챙기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표정을 굳히고 게임을 이어갔다.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슬픔과 부끄러움이 그 애의 얼굴에 여실히 드러났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애는 숨기는 데 재주가 없었다.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마음을 똑바로 마주하고 감동하는 게 나는 언제나 버거웠다. 둘은 충동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갔었던 인릉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진을 같이 찍습니다. 아까 그거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뭐? 그 스트리트뷰인가 하는 거요. 캡처한 스트리트뷰 화면을 재하에게 보여주었다. 조리복을 입은 재하와 그 애의 어머니가 가게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 그 짧은 순간에서 그 애는 눈을 떼지 못했다. 다 크고 나서는 엄마랑 둘이 사진 찍은 적이 없어요. 왜? 사느라 바빠서 그런 게 아닐까요? 사진관 갈 여유도 없었고. 재하는 화면 속 어머니를 확대해보다 내게 말했다.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재하는 가게를 처분하고 일본으로 가서 빠친코 가게 직원이 됩니다. 마지막 재하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곰곰이 고민하다 저는 봉투의 공란에 오래전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사진관에 딸린 그 작은 집의 주소를요.
한데 모여 밥을 먹고 골목에 나가 자전거도 타고 간간이 웃음을 터뜨리던 한때를 반추하면서요. 누가 이 편지를 받을까요? 재하야, 다정히 부르며 이마를 쓸어주는 아버지일까요? 희고 따뜻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창가에 서서 해바라기를 하는 어머니일까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다 가만히 미소 짓는 형일까요? 누구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슬프지 않기를 바라며 오은우키 씨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미처 못다한 말이 붕해진 편지를요. 이 두꺼운 여름은 4년 남짓 잠시 가족으로 지냈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 기아는 가족으로 섞이지 못했죠. 그런 기아 때문이겠지만 결국 두 가족은 헤어지게 되는데 돌아보니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재하와 새엄마뿐만 아니라 기아까지 그랬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구글 스트리트뷰에서 보고 가게를 찾아간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두 가족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삶이란 그런 거죠. 돌아보니 지나온 시간이 아름답고 후회되는 거.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여름이 두꺼운 여름이 된다. 그때 느낄 애틋함을 지금 느끼며 살자. 한참이 지나서 돌아볼 때 아름다웠다고 느낄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느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이 소설을 읽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혜라 작가의 두꺼운 여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미있으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